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문독해 26-3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과 음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이 문장,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즉,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아, 참고로 이때 나오는 이 비동사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대수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석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리틀이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해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자, 리틀 거의 머무하지 않다. 한번 더. 그 문제는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을. 다음, 2번. 비동사 대 여러분, 음운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동사 대 when이 나왔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때다. 외워줘. 곳입니다, 곳. 이것은 주어가 동사한 곳이다. 자, 이것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이다. why죠. 그 다음에 how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주어가 동사한 때, 곳, 이유,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예문 봅니다. 자, 이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자,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we have no money, 돈이 없다라는 것이다. in ing 뭐뭐 할 때죠. vehicles 차량을 살 때, buy ing 뭐뭐 함으로써, own ing 뭐뭐 하자 맞아. 2번 갑니다. The real fact. 그 진짜 사실은 그 선생님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하여. 자, 3번. Good point. 좋은 점은 사진술이 photography became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의 삶의 직업이. 4번 갑니다. That is. 그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그 숙녀와 would like, want의 뜻이죠. 자, this place, 이 장소는 비동사 뒤에 where, 곧이다. 그 유명한 시인이 태어났던 1971년에 6번 갑니다. 1990년은 is when, 때입니다. The president was killed. 그 대통령이 살해당한 by the robber, 그 강도에 자, 밑으로 내려와갖고 7번 마저 해보도록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와 있죠. 많은 고기를. 자, 8번입니다. 8번 예문을 바꿔놨습니다. 7번하고 8번하고 똑같길래. The worst problem, worst는 최악입니다. 최악의 문제는 대절이야이다. 내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나의 교수의 충고를. 자, 이 페이지로 내려와가지고 이걸 머리에 그대로, 이거죠? 이걸 머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그 바다가 우드는 윌이랑 100% 똑같다고 했죠. 부술 것이라는 것이다. The rocks, 그 바위를. The serious problem is that.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그 바다가 부술 것이라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여기 대시 생략됐죠? 접속사 됐냐? 자, 3번 갑니다. This is where. 비동사 대 where는 곳이다. 이곳은 곳이다. 네가 갱신할 수 있는 너의 현재의 구독을. 자, May 5th. 5월 5일은 때다. You can pay. 네가 지불할 수 있는 너의 영수증을 당신의 컴퓨터로부터 buy ing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자 5번 갑니다. The problem of our environment of는 항시 뒤에서부터 의죠 of는 우리 환경의 문제는 대절이야라는 것이다. 지구가 직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다. 모른다라는 것이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because of the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6번 갑니다. The evidence of experiment. 그 실험의 증거는 in Germany, 독일에 있는 대절이야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흙부터 가루를 쳐야 되겠죠?
snow 첫 번째 동사, 두 번째도 get 앞에까지요. 이렇게요. 자, 아이들이 얻는다라는 것이다. 낮은 성적을. 어떤 아이가? 코고는요. 아이들보다 코를 골지 않는. 관계대명사가 두개 들어와서 약간 문장이 길어졌네요. 7번 갑니다. obesity problem이, obesity 비만 이런 뜻이죠. 비만 문제는 성인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모델은 이상입니다. 2.2g의 트랜스 지방 이상을, 2.2g 이상을 per day, 하루에. 비동사의 대절 나왔죠. 뭐뭐,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8번입니다. The biggest problem.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The plus 형사, 못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9번 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is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10번 갑니다. Teenage boys problem, trouble. 그 10대 아이들, approximation은 의죠. 그 10대 아이들의 문제는 대절 이하이다. 그들이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뭘? 대절 이하를. 그들이 성인이라는 것을 by ing 통감으로써 어부는 의조의, 용감함의 시험을 단어 외우시고요.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스스로 꾸준히 반복 학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